나 인스타 하고 있는데. 아니 나 라이브 하거든? 응. 인사할래? 아니 나 내 걸로 하고 있어. 인사. 하이. 안녕 인스타 친구들. 난 던이라고 해. 대략 난 유튜브를 망했지만 인스타에서 살아납니다. 이게 뭐야? 여러분들 저는 지금 미옷에 녹화를 하러 가고 있습니다. 내 눈썹 어디 갔어? 떨려요. 내 눈썹이 없어. 눈썹을 이렇게 만들어야겠다. I love you. 아, 우리 둘이 계정을 왔다 갔다 하신대. 진짜? 응. 걱정하세요, 제 계정으로. 제 계정 봐주세요, 여러분. 저기는 재미가 때? 없습니다. 재미없는 라이브는 안 보시는 게 더 유익하실 수 있습니다. 내 라이브가 더 재밌지. 나는 스포를 잘해주잖아. 지금 저희는 어디 가고 있냐면요. 여러분 하러 가고 있는데요. 엄마들, 어머니들 모두 저의 라이브를 봐주세요. 전 지구에 왔습니다. 아 진짜 집중한데 집중해라. 어머님들 만나뵈러 가서 떨렸어. 너 마음에 드는데? 떨렸어. 여러분 뭐 하시고 계신가요? 반가워서 미치겠다. 제대로 예쁜 얼굴 보여줘. 아 진짜 안 예쁜가요 지금? 아 뭐 하는 거야? 뭐가? 자기 그거 같아. 뭐? 추블링. 저도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인스타 라이브를 잘 안 하는데, DM으로 정말, 인스타 라이브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 메시지가 있어서 정말 제가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올해 초에, 작년 초에 정말, 인스타 라이브를 많이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안 했어요. 너무 부끄럽습니다. 저는 부끄러운 걸 굉장히 꺼려하는 성격입니다. 아, 네. 정말 죄송합니다. 이웃을 하지만 같이 가요. 언니랑 저랑 둘 다 같이 가는데 이제 정말 라이브를 잘 해보도록 여러분과 소통을 하기 위해 열심히 하겠다는 제 다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방금 이제 혜원아 씨가 말했는데 미우스 녹화를 가고 있습니다. 14주년이라고 팬들이 축하 미운놀이 새끼 아시죠 여러분? 거기에 이제 어머님들이랑 대화를 하러 이제 같이 영상을 보면서 대화를 하러 가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부모님들한테 미운 우리 새끼가 예쁜 우리 새끼이겠죠? 제가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집중한 그러니까 김효정 진짜 김효정 때문에 실장님 김효정 네, 여러분도 어떡해요? 부모님한테 효도 많이 하시고 여러분도 오늘 제 메이크업 보죠. 항상 안부 전화 드리고 꼭 저를 미나쌤께서 예쁘게 해주셨고 제가 뉴 헤어스타일을 했는데 일동쌤께서 예쁜 헤어스타일을 해주셨어요. 저는 제가 하는 이 오렌지 컬러의 머리와 살짝 레드가 섞인 이 헤어를 제 머리색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파란색으로 해봤어요. 향이 가득가득 들어갔는데 너무
파란색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파란색으로 해봤는데 그 이유는 그냥 저는 항상 머리 색깔 바꾸는 걸 좋습니다. 머리 색깔 왜 바꿨어? 지금 딱 때마침 물어보시네. 그냥 바꾸는 게 좋습니다. 항상 뭔가 그럴 때마다 제 기분이 리프레시 되고 그러는 기분이어가지고 항상 뭔가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는 듯한 느낌, 하루하루를. 여러분들도 아주 사소한 변화도 좋으니까 꼭 변화를 해가면서 하는 그런 즐거운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흑발 해주세요. 아, 흑발을 하면 제가 검은색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검은색을 하면 좋은데 그럼 또 다른 머리 색깔 할 때 되게 힘들어요. 네. 다른 머리 색깔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흑발은 제가 또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말, 너 흑발 안 할 거잖아. 거짓말 아닙니다. 흑발 언젠가 거예요? 흑발 잘하겠죠? 언제 하실 건데요? 글쎄요. 아직은 계획이 없잖아요. 네.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여러분 괜히 기대하고 계시지 마세요. 자기. 자기 라이브가 노잼이네. 그래? 그치? 왜 이렇게 못해 라이브 방송? 라이브 방송은 소통이야. 어디 가는 길이냐고 또 물어보시는데 전 지금 미호세 녹화를 하고 가고 있어요. 소통 하러 가고 있어요. 해볼까요? 그래, 이렇게 질문에 대답을 해주면서 이렇게 소통을 하고. 존잼이라잖아. 누가? 여기 댓글에서 존잼인데. 누구세요? 누군데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역시 제 진가를 알아봐 주시네요. 여러분들 거기 라이브 재미없어요. 끄시고 심심하시다고 들어오세요. 심심하세요. 요즘 오늘 좀 날씨 좋은데 좀 밖에 나와 밖에 여기 공원 같은 데 가서 혼자 산책을 즐기는 호랑나비 너무 좋아요. 아, 감사합니다. 한 소절 부르겠습니다. 호랑나비 잘하네. 한 마리가 잘하네. 밭에 앉아 있는데 아니 도대체 왜 한 사람도 즐겨 찾는 이 하나 없네요. 매일 하루가 지나가도 됐습니다. 저도 신청곡 해도 되나요? 네. 올라 올라 올라. 저는 오 졸업했대. 축하해요. 축하드립니다. 아, 내 라이브 아니지? 집중 안 되지. 저의 신청곡은 왜 이렇게 잘생겼어요? 전 잘생기지 않았습니다. 제발 귀엽게 들어? 생긴 것 뿐입니다, 여러분. 자기 그거 나 봤냐고. 산악의상. 산악의상? 아, 봤어. 그래. 정말. 공격하기 전에 그거 봤어? 어어. 똑같아서 소름 돋았어. 정말 똑같아서 소름 돋았습니다, 여러분. 현아가 저를 공격 기가 막히게. 미쳤냐? 누가 찾아주셨는데 똥꼬에 이빨이 나면 치과냐 외과냐. 와, 똥꼬에 이빨이 나면 저는 여기 계신 팬분들한테 이제 일단 유치라고 하면은 이제 외과를 가야 되는데 아무튼 제가 좀 다 났다 이거는 잘 예, 성취가 됐다 그러면은 이제 치과를 가야 되지 않을까요? 안녕. 오늘 더미와 하나가 이웃에 녹화를 이웃에 같이 녹화하세요. 네, 같이 녹화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오랜만에 같이 방송 출연이라서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난 떴어. 난 이제 팬십으로 가야지. 팬십, 저도 팬십을 갖고 싶네요. 팬십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죠? 정말 슬프네요. 다음에 나올 때 이제 팬십을 해야지. 현아 라이브랑 합체해주세요. 거기 계세요 다들. 오 진짜 좀 많이 들어오네 갑자기. 진짜로? 응. 오 갑자기 많이 들어와. 여러분 진짜 너무하시네요. 현아 팔로우 많다고 현아 걸로 먼저 들어가신 것 같은데 그렇게 그건 속세입니다 여러분. 더 진가 진짜를 알아봐 주셔야지. 제가 밖에 풍경을 보여드릴게요. 제 비행기 보이시죠? 와,
여기 인천공항이 아니고요. 저거는 전쟁기념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한 번쯤 이제 가셔서 설명도 듣고 저희가 역사 공부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Go live. 와, 라이브 진짜 오랜만에 오래 하는 것 같네요. 아이. 아인들? 안녕? 미쳤다. 오, 인스타 라이브. 사우디 아라비아 좋아하죠. 바로 왔고. 올라. 뭐 하고 있어? 혹시 내 생각을 하고 있어? 스페인어로 인사하기. 아, 인스타 라이브를 끝내고 제가 이곳으로 가. 아무튼 오늘 제가 없으니까. 녹화를 잘 하고 올 테니까 여러분 꼭 본방 사수 아니 제 방도 괜찮고요. 라이브를 하고 있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웃의 녹화가 별로 긴장되지 않나 봐요. 그렇습니다. 제가 저는 긴장을 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면 그냥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별로 긴장을 하는 스타일은 아니고. 저도 재밌을 것 같지만 항상 녹화를 할 때는 그 뭔지 모르겠는 빨리 여러분 앞에서 공연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제게 좋다. So cute and handsome. 귀엽고 잘생겼다. 감사합니다. 머리 스타일 예쁘다. 감사합니다. 머리 더 보여드릴게요. 어머. 나 목숨 잘 쉬어지네. 인어공주가 물밖에 있으면 어떡하냐고. 어때요? 여러분도 한 번쯤 시도해볼 수 있는 머리입니다. 아, 아무튼 녹화를 하러 가는 길에는 파리필러 듀엣 한 번만 해줘요. 떨리고 이게 또 녹화이다 보니까 그런 걱정도 있는 것 같아. Wait, did the party feel the... 듀엣 한 번 해야 돼. 한 번만 해주라. 에? 이 분위기에 자기부터 지혜 나보다 뜨겁게 싸이 형이 갑자기 꺄 이러면서 댓글 달았어. 진짜로? 싸이 오빠 진짜로? 던님 멋져요래. 아, 왜 그래? 진짜야? 감사합니다. 아, 좋아. 오빠 뭐 하시는데요? 저는요? 오빠 저는요. 와, 댓글이 없다. 나는 너무 마셔. 미우새 녹화 가서 오빠 뒷담하고 올 거예요. 흐흐흐래. 나는 흐흐흐 덧님 멋져요 하고 나는 흐흐흐 오빠 미장원 가는 길이래. 오빠 그거는 미장원이라고 말씀을 하시는군요. 샵 이름이 미장원 아니야? 아, 진짜로? 거기 샵이 있어. 오, 옆에 있는 우리 팬십의 팬분들이 오빠 너무하다고 하고 있어요. 웃긴가 봐요. 크크크크크크 미장원 크크크크크 미장원 크크크크크 우리 아잉들이 미장원 크크크크크 하고 있는데. 자, 이제 던씨의 핸드폰은 던씨에게 빨리 주세요. 드리도록 할게요. 오빠 잘 다녀오세요. 미우새 가고 있습니다. 주세요 빨리. 미우새 가니라고 물어보셨어. 이렇게 매너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요즘 애들 왜 이렇게 버릇이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요? 너 일로 와봐라. 아주 그냥 파란색 머리를 내가 그 뭐지? 아, 사랑합니다. 슬런더. 여러분들 이제 저희 여기. 근데 우리 이거 라이브 이거는 하는 거 화질이 저의 반려견 되지? 하려고 햇님인데 이제 싸이 형이 좀 무서워하세요. 다음에 꼭 합방 제가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가 좋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나 요즘에 타이 하는 게 기대 많이 해주시고 계속 하고 싶은데 오늘 미우새 꼭 기대해주세요. 재밌게 녹화하고 오고 있습니다. 끝나자마자 바로 염색하고 정말 바로 스타일 바꿨지. 다양하게 이것저것 하는 게 이렇게 옆에서 재밌어. 이제 아, 내 볼터치가 예쁘다고? 많이 땡큐! 말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만 여기까지 하고 장기현의 비법이 뭐예요? 여기까지 답하고 가겠습니다. 장기현의 비법은 이제
나 저거 좀 듣고 올게 아닌데? 장기 연애의 비법은 뭐랄까 장기 연애의 비법을 알려주고 있어. 대박이다. 나도 좀 궁금한데 저거는 비법이랄 게 따로 필요할까요? 내 성격이 좋다고? 그냥 서로 마음이 맞으면 오래오래 장기적으로 연애하시고 안 맞으면 빨리 손절하시는 게 그게 비법인 것 같습니다. 현실적이네. 그래야지 또 다른 새로운 사랑을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아, 저 오늘 왜 이렇게 신났냐고요? 사실 저는 긴장을 하면 귀걸이 예뻐요. 아, 감사합니다. 귀걸이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왜냐면은 긴장되면 이렇게 막 세 개? 듣고 싶고 막 두 개? 그 머리카락도 막 만지고 싶고 해가지고 괜히 더 그러면 좋은 생각을 저는 하면은 오늘 그냥 자연스럽게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겠습니다. 손절이라니 크크크크크 하는데 모두 오늘 하루 즐겁게 보내시고 오늘 좀 춥거든요. 따뜻하게 입으세요. 밥 챙겨 드시고. 저는 아직 밥 안 먹었습니다. 애쉬 밥 아니요? 없습니다. 저는 애쉬 아, 계열이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라이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맞아, 나 내일 생일 제가 꼭 조만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화이팅. 오늘 화이팅. 알겠습니다.